시민 여러분, 안녕을 TV, 인사이트 TV, 우이종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은 안녕을 TV, 인사이트 TV, 우이종 TV가 이렇게 아주 우리 사회 훌륭한 분들을 초대해서 목요 사람 속으로 목요일 초대석 사람 속으로 합니다. 아,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금 세수하고 와가지고 머리 물이 묻었죠? 예, 방금 전까지 촛불행동 회의라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험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들. 아, 서울에서는 아마 서초갑이 가장 험지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서초갑, 서울 서초갑, 최은상 위원장님을 제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좀 이따 다시 사람들 더 많이 들어오면 인사할 건데, 먼저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최은상 위원장입니다. 예, MP조님께서 안소장님 피곤하니 세수했어. 대단해요. 아, 맞아요. 되게 피곤합니다. 와, 이제 우리 전수희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전수희 변호사 오시기 전에 땜빵으로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 도착했습니다. 윤석열과 싸우면서 경북 상주에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햇살 남은 버섯 농원에 서정문 청년 농부가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광고를 위해서 자기가 직접 와야겠다는 거예요. 출연도 하고 출연료는 우리가 안 받을 거.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진걸TV 시청자 여러분. 농부 서정문이라고 합니다. 어때, 지금, 이 버섯, 녹각 영지 버섯, 유기농 버섯을, 예. 농사를 해서 즙을 만들어서 파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팔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동업자로부터 사기도 당하고. 아, 예. 그래서 TBS 허리케인 라디오 그때 출연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TBS 허리케인 라디오 제가 진행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영업자 힘내세요. 방송. 어서옵쇼. 손님 온다. 출연하셨어요. 주문이 좀 늘어났나요? 예, 그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몇백 개 팔렸나요? 몇백 개는 아니고 많이 팔렸습니다. 몇십 개라도? 예. 아유,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시드머니로 농사를 시작하시는 건? 아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예.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우리 이 녹각 요거 지금 여러분 버섯 주세요. 녹각 영지 버섯 진액 한번 위원님 버섯으로. 맛 한번 봐보세요. 자, 청년 농부는 마담, 저는 많이 아, 먹어가지고 보여주, 아, 그걸 보여주시면서요. 그건 보여주고. 아, 저는 이거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힘이 솟아요. 솔직히. 어떠세요? 쓰다. 아니, 양약 고우군데, 쓰기만 한게 아니라, 버섯 특유의 단맛도 있잖아요. 묘한 단맛. 예. 몸에 좋다. 네, 몸에 좋은 느낌 확 나죠? 예.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전수 변호사 예. 오셔가지고 자리를 비켜주셔야 될 테니까, 홍보로 하세요, 아유. 홍보. 홍보 저한번 하고 가세요. 다시 한 한 번. 박스 얼마? 예. 네. 한 박스. 주문하는 요령도 알려주시고. 주문은 네이버에서 햇살 담은 버섯 농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예, 네이버에서 햇살 담은 버섯 농원 검색해 주셔도 근데 되고. 거기 수수료 떼니까 이 핸드폰, 지금 우리 화면에 떼는 핸드폰 번호 바로 연락하는 게더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010-3094-0731로 바로. 바로 몇 전화 개죠? 주셔도 되고. 40호에? 30호입니다. 30호에 얼마죠? 30호에 47,000원입니다. 안진걸TV나 인사이트TV를 통해서 하면 10% 할인인가요? 더 할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제 좀 사장님이랑 쇼부를 봐서 더 진짜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더 받겠습니다.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많이 조절을 한 4만 다음에 2천 원? 예. 아, 많이 도와주세요. 4만 원? 4만 2천 원? 부도유기입니다. 이게 얼마? 한 예? 박스에 얼마? 4만 2천 원? 그러니까 원래 얼마인데요, 지금? 4만 7천 원입니다. 4만 7천인데 그러면 4만 4만 원. 딱 4만 원. 와, 4만 예, 원. 30분에 4만 원인데요. 여러분 진짜 맛은 좋아요. 이 전화 그리고 좀 몸에 직접 걸어서. 느낌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 먹어봐서 알아요. 제가 광고하고 나면 남이 안 먹고 하는 거 있거든요. 저 훔쳐가요. 패널이 안 먹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훔쳐가서 먹어요. 맛있, 그렇게 좋아요. 4만 원, 4만 원. 예, 직접 감사합니다. 전화하세요. 직접 우리 전화. 뭐 이런 나라가 있어님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아, 계속 들어오세요. 그리고 뭐 이런 나라님께서 최현상님 박수 보내주시면서 사람들 빨리 들어와라고. 이제 우리 서정문 농부님 이제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희 또 상주로 또. 아, 이 광고, 이 5분의 광고를 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이거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아,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한 5분의 광고를 일단 위해서. 저도 몇개 주문할게요. 아, 4만 원. 몇 개, 몇 개? 최선생님 몇개 주문한? 다섯 개. 10개! 4만 원인데, 10개. 주변에 드려야 될 분들 많잖아요. 사모님도 있고, 이번에 여성위원장, 서초갑 여성위원회 출범식도 있는데, 예, 그럼 공동대. 주면 안 되게 됐나요, 혹시? 그런 선물은? 네, 살짝 줘야죠. 아니, 간부들끼리 주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서 주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거 가져가야죠. 아, 나 뭐 깔아놓고. 그렇지, 사무실에서 이제 오시면 드시는 거로 지역 위원회로. 예, 예. 아무튼 선거법은 준수하시면서 예, 예. 늘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니까. 예, 라떼 치킨 고객님, 이명희님, 엠피조님, 말씀만. 게임마루님, 다들 계속 들어오시고요. 방금 오셨죠? 우리 벌써 우리 서정문 청년 농구님은 최소 10개를 받았습니다. 차비병원 차비. 최현상 위원장님 네. 10개를 사시기로 했습니다. 자, 최현상 위원장님과 우리 청년 농부, 경북 상재 청년 농부 윤석열과 싸우면서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 농부 서정문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옆에서 방송 좀 보시다가 예. 좀 이따 전수면에서 한번 탱드는데. 자, 여러분. 민주당 경기도당의 유튜브 MC. 위종 TV, 안녕을 TV가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 청년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의 MC를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수미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잘 되고 있나요? 좀 소개 좀 하십시오. 요즘 그 상황이 어떤지. 안재건 소장님을 저희가 초대 그 힐링 캠프 모셨었는데 소장님의 그 기운 덕분인지 점점 의원님들이 출연하고 싶다고 이제 자발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김용민 의원님 이제 모시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경기도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기도 의원님들 중에서 정말 저희랑 뜻을 같이 하시는 좋은 분들 모시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유튜브가 더 민주인가요? 예, 더민주입니다. 경기도당 치시면 나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제가 지금 쳐보고 있습니다. 네. 아,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구독자 2470명. 여러분 좀 들어가서 구독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신독립군가도 올려놓으셨고 그렇죠. 서정문 농무님 지금 그 자리에서 더민주 그리고 인사이트TV 의종TV 그리고 임세은식당TV까지는 저희 자매 TV이기 때문에 양이삼 TV, 진용호 TV 두 목사님 TV까지는 구독하기 누르시 안 누르면 경북상 못 갑니다. 더 민주 TV도 누르시고 서울시당 유튜브랑 약간 선의 경쟁인 것 같던데요. 네, 그래서 그 안진거 소장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쇼츠는 1,800회, 2,400회. 근데 이제 신독립군가 374회 아직 이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아니 근데 우리 두 분이 진행하는 스튜디오 방송도 있잖아요. 네네. 스튜디오 방송 지금 이제 편집 얼마 전에 시장님. 이재준 시장님 모셨네요. 네네. 이재준 시장님도 했었고 최근에 김병주 주블리 이제 김병주 의원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김영민 의원님 오셔가지고 현재 434회.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네요. 네, 네. 그래서 회장님께서 네. 밀어주시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434회도 작은 횟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400명을 모아놓고 강의란 거나 다름없잖아요. 자, 여러분 전수희 변호사님까지 오시고 최현상 위원장 오셔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을까. 오늘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의종 TV 공동 목요 초대 사람 속으로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최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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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최은상 위원장님 팬들 들어와 계신가요? 조직원들 풀었나요? 오늘 빨리 다 전화 돌리셔야죠. 지금 들어오라고. 빨리 지금 전화하세요. 예, 그 점은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주 다 아는 분들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런 나라가 있어님이 참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우리 최은상 위원장님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이슬기님 예. 그분 아닐까? 이슬기님 우리 이슬기 청년위원장님 그럴 수도 있죠. 박예슬 아나운서님 오셨네요. 박예슬 아나운서 얼마 전에 김어준의 겸손인들 나와서 전국적 스타 되신 분이잖아요. 네. 서울서울 아나운서님 정말 대한민국 네. 개혁의 딸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와, 개딸의 대명사. 네. 개딸이 못되고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이 아니라 굉장히 즉기상식적이고 평범하되 열성적인 적극적인 지지자들이다 할 말하는 이런 이미지로 완전히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 때문에 타락국내가 여사님도 오셨고요. 축복사람님 김태원님 영지버섯 좋아요 사겠습니다. 연락처 부탁해요. 우와. 다시 한번 연락처. 아, 탱디 PD님 아닙니다. 예, 그거 한번 주세요. 우리가 방문 확실히 탱디 PD님도 한번 올려주세요. 자, 010-3094-0731 47,000원 30개 한 포를
우리 안일TV 이 문자를 보내면 4만원으로 무려 7천원 그걸 20% 할인이죠. 예, 빨리 주문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게 광고가 아닙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돕는 민생경영부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정부 수반선출 김민수님도 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김민수님 춘천 김민수님인 것 같아요. 춘천시민 김민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이트TV에서도 인사이트TV님 천사대교H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요즘 우유종TV가 수익창출이 전개돼서 공동방송 못합니다만 우유종TV도 곧 5만을 돌파할 예정이고요. 저희 자매TV인 임세현TV는 16,000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현재 2,470명입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가 2,500명은 만들어드리죠. 네. 그냥 전소희 변호사님이 그 구봉기 소장님이 등렬했다는 소문이 네 어제 등렬을 했는데요. 여러분 요즘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세봄 새로운 봄이다라는 의미에서 구세봄 이제 예쁜 아기 천사 태명인가요 아니면 봄, 실제 본명을 그렇게... 세봄이란 이름으로 했다고 너무 예쁘네요.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세요. 예 요즘 우리 안지걸 TV도 제가 어제 양문석 TV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양문석 TV랑 안지걸 TV 공동인데 아주 많이 보지는 않으셨어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제 저녁 우리가 6시에 베니 대표님하고 임세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좌우 중도합작 토크를 했는데 안진걸 TV에서만 지금 11,000명이 넘게 보셨어요. 그런데 저희 생방송을 만 명이 넘어가는 단계까지 안진걸 TV가 발전하고 있어요. 예, 역시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 근데 최은상 위원장님이 홍보를 너무 안 해서 지금은 그래서 100여 명도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스님한테 미안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빨리 100여 명이 돼야 제가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원들 서초님 빨리 전화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수천 명 있는 방에 다 올렸어요. 그 우리 윤소영 홍보 요정님께서 서초민주포럼 저희들이 함께 있는 아 제가 올려 전수인한테 놀리십시오. 네네, 지금 올리시면 안 될게요. 우리가 윤소영 홍보팀장 홍보 요정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있는 카톡방 텔레그램 막 이런 데 합치면요 5천 명이 넘는 곳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또 다른 형님 이 시간에 어떤 유튜브들이 하고 있죠? 아 못하게 해야지 앞으로는 지금 서울의 소리, 스픽스, CPBC 공식 새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새날 너무 세잖아요. 새날은 거의 한 15,000명. 스픽스도 지금 몇천 명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오늘 낮에 임세은 소장님 출연하는 그 갔더니 1,500명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그 낮 12시에도. 와 물론 저도 내일 스픽스 12시 김종대 이슈탱크 갑니다. 1시 반에 스픽스 토요일도 왁자지껄 녹화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6시에는 임세은 식당 두 번째 생방송 안진걸 TV와 인사이트 TV와 공동으로 송출하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JIP 시사평론계의 JIP 박지전 평론가님 모십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임세은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공동방송인데 그 제목은 임세은 식당 불금 생방 6시마다 이제 불금의 생방을 해서 제2회 이건 합니다. 자 100명 올 때까지 기다리면 방송이 안 될 수가 있어서 다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최현상님도 오셨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전소희 변호사 홍보할 시간 드리시고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십시오. 어떤 분입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 최은상입니다. 네. 그 2022년 7월 네. 13일 날 중앙당에서 네. 지역위원장으로 인준됐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현재 9개월째 지역위원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뭐 좀 그런 걸 막 말씀 좀 해보세요. 드라마틱하게 뭐 그랬잖아요. 초급 목피를 살고 보릿고개 속에서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공부해가지고 어디 뭐 꼭 대학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렵게 회계사가 되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시게 됐는지 그런 뭐 동기라든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초구 지역위원장 최은상은 서초구 지역위원장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본인이 쭉 설명을 하면 전수 변호사님 아는 걸 덧붙이시는 거예요. 작년 7월 13일 지역위원장이 되기 전에 3년간 서초갑에서 정치 활동을 했고요. 네. 그 3년 동안에 5번 떨어졌습니다. 아, 5번. 뭐 떨어졌어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나가서 경선에서 한번 떨어지고.
자, 그 경선은 박경미 의원하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재미 구체적으로 박경미 의원 경선 한번 떨어지고 1 경선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떨어진 게 이제 구청장 서초구청장 나가서 경선 못 가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컷오프로 떨어지고. 그럼 저번에 서초구청장이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조은희 말고 전성수가 됐고 경선에 못 나오고 컷오프. 아 누구한테 진 거죠? 그럼 누가 후보로 나왔죠? 민주당 수초가 김기영. 아 김기영 변호사님이 예, 예. 후보로 나 떨어졌고 자 이번 두 개. 그다음 그 사이에 지역위원장을 세 번 넣어서 세 번 다 떨어지고. 지역위원장 세 번 경선에서는 누구랑 졌어요? 한 번은 박경미 의원한테 졌을 거고. 그렇죠. 한 번은 그 추승우 노무사님, 예, 우리 서울 시원님, 예. 우리 풋살 같이 하는 멤버님 거기한테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 홍익표 의원 지금 홍익표 의원님하고는 아예 이렇게 안 했죠. 안 했고 비껴갔어. 아 서초 그분은 서초 올이니까 예, 비껴가고 그 전에 안종수 의원이 또 대응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서초 구의원 안종수 의원이 있었죠. 예, 예, 그분한테 떨어지고 아무튼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럼 본선을 한 번도 못 나간 건가요? 한 번도 못 나왔죠. 와 여러분 정말 지금은 회계사인가요? 세무사. 아 세무사고. 그럼 그동안 세무범인 일에 세무사로 일했겠네요. 세무사로 현재까지 34년. 그럼 다행히 돈은 좀 벌었군요. 뭐 밥 먹는데 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말도 약간 좀 어눌하게 하시는데 지금 저기 떨리셔 버려요. 이 원장님이 너무 재밌고 되게 멋있는 분인데. 순수하시고. 네, 지금 떨리신 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듣기에는 전주 억양이라고 우리 MP조님 했는데 전주 분이세요? 익산. 와. 전주하고 비슷해요. 그니까. 천상 네. 위원장님 전주 억양 쓰시네요. 이은하님께서 위원장님 화이팅! 아, 우리 당원. 아! 은하님! 이은하 선생님 빨리 당원들이나 지자들한테 와서 채팅 좀 달아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떨고 계세요. 아까 그 햇살 가면 버섯농원 그 청년 농부보다 마르지 못하고 계세요. 본선을 다섯 번 나가서 본선을 한 번도 못 나갔잖아요. 원래 정치하는 분들의 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당선이 제일 큰 꿈이지만 당선 전에 벽보를 붙이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 2020년 민주당 총선 관리위원회 했을 때 한 10번 가까이 경선에 떨어진 분이 마지막 한 말씀 하실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제 꿈은 당선도 당선이지만 벽보를 한 번만 붙이게 해주십시오. 어떡해. 벽보. 후보자로. 주변에 나간다고 막 이야기하고, 뭐, 가족들이 뭐, 응원도 해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돈도 모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래갖고 벽보를 멈춰버린 거야. 아, 여러분, 그 고통, 저는 정치를 안 할 생각이지만, 그 고통 생각하면 제가 다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다음 총선에 벽보 붙는 거죠? 뭐 한 90% 정도의 확률로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상대 후보 아 민주당 내에서 아니 경선은 이야기 아니 경선 이야기하면 또 예민한 이야기 경선은 예. 오늘 이야기 안 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거기네 조은이네요 조은이 예. 조은이 이겨야죠 그 얼마나 그 얄미운 발언만 했습니까 조은이를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필승 전략 무엇일까요? 와우 전문 변호사님 예 뭐 조은이 의원이 그 구청장을 두 번 하고 이렇게 오셔갖고 카메라 여기 가운데 네. 서초에서는 이제 병도 좋고 인기도 많아서 작년 3월 9일 날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대략 77%를 얻었어요. 10만 5천 표. 아, 77%나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이 얻은 것 같아. 거의 몰표로 왔다시피 했으니까. 77% 아니 더 얻은 사람도 높은 지지율 받은 분이 있어요. 뭐 호남권에도 있었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은데요. 대략 10만 5천 표. 그때는 우리가 민주당 후보는 김기영 후보였나요? 아니요. 그 국회의원 후보였으니까 네. 김기영은 6월 1일 날 선거였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이정근. 아 이정근 후보 지금 저기. 예, 저기 그 문제로 논란 있는 예. 그 이야기는 또 안 하고 오늘은 예, 예. 아 그분이 떨어졌군요. 제가 금성고운동 할 때 봤었거든요. 예, 예. 그랬네요. 와 그리고 그래서요? 뭐 그래서 이제 조은이는 난공불락이다. 뭐 사람들 다 얘기하지만
왜 거긴들 허점이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개미굴 파기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이트TV에 인사이트TV님 강민 대표님이 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라고. 오. 남성고등학교. 예. 예. 그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 1위, 그러니까 익산 남성고는 각 유명하죠. 지역, 예, 각 지역의 정말 인재들 남성 인재들이 가는 최고의 그 고등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지금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남성고가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형디 피디님도 남성고를 나왔죠. 그 전수미 변호사님은 여성고를 나왔잖아요. 저는 네 군산 여자 고등학교로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맞췄잖아요. 여성고, 네. 남성고 반대만 네, 여성고. 네, 사실 제 첫사랑이 제가 최현상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제 첫사랑이 익산 남성고 학생이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예. 정말 그 전북 지역의 여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예, 지금 우리 최현상 위원장님 너무 떨고 계셔서 제가 지금 이런 좀 재밌는 말랑말랑 이야기를 합니다. 안 돕니다. 그니까, 형디 PD님하고, 인사이트 팀의 강민 대표님과, 서초갑의 박포스, 조은희 후보를 긴장시키는 최은상 세무사로 30년 넘게 살아오고, 또 기독교 사회운동도 좀 하셨죠. 그걸 오래 했죠. 예.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임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아, 너무 궁금해, 진짜. 아, 이단이죠.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왜 못 막았어? 그런 사람 하나. 전부 목사님들 전부 다 모여서 회의하더라면. 회의가 수백 명인데. 아, 목사님은 책임감을 안 느끼시니까. 좀 제임스 얘기 좀 해보세요. 넷플릭스 나는 신에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이제, 그 사이비 교주들을 그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막아낼 재주가 없어요. 아, 그럼 본인 책임이 없다? 아니. 엠브레일로 책임을 져야죠. 그럼 모든 목사 중에 한 명으로. 네. 근데 깨어있는 목사들이 더 책임을 져야죠. 본인은 깨어있는 목사입니까? 죽어있는 목사입니까? 깨어있는 분도 많으니까 같이 네. 이제 아 죽어 있겠다. 예. 아니 깨어 있겠죠. 예. 네, 깨어 있겠죠. 깨어있는... 그래서 JMS 어떻게 처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일단은 교회 자체는 형사 처벌권이 없으니까 네. 국가의 법을 위반했는지 봐서 아, 그 법으로 처단해요. 아 그러면 국가 법이 뭐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좌시하겠다? 그 교회가 집행권을 가진 게 중세 시대인데 예. 또 그렇게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어서 교회에서 형사권을 다 뺏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치인이자 목사, 종교인으로서 최은상은 이 JMS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놔둬야 돼요. 저거 죽을 때까지. 아, 그 사이 피해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런 좀 언론적인 방법이나 굉장히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법을 쓰면 몰라도. 제가 무슨 특공대처럼 가서 제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방관자를 하겠다? 아, 그 하나의 가해자, 그 더글로리에서 가해자 연대에 같이 들어가시는 네. 건데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 그 침묵은 가해예요. JMS만 지금 나라를 네. 해칩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망치고 많지만 아, 그럼 알았어. 그럼 JMS 말고 누가 대한민국이 망치고 있나요? 아니 우리 대통령도 망치고 있잖아요. 아, 대통령 어떻게 처단해?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타고 있는데 촛불이 다 나와요. 나와요. 언제 나왔어요? 못 봤는데 한 번도? 사람이 많으니까 못 봤죠. 오늘 위원장님 요거 저기 방송 다 치우고 최은상 청문회로 가. 청문회로. 아, 맞아. 최은상 목사. 정치인 최은상. 최은상 시민. 최은상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촛불 집회 때 최은상 위원장님 보신 분들 사진 찍어서 앉은 걸 TV로 제보해 주세요. 그리고 네. 이 윤석열은 이제 뭐 탄핵으로 네. 이렇게 임기 중에 이렇게 영어로 더 순어 더 베터. 네. 빠를수록 좋다. 아, 더 순어 더 베터. 아, 영어 쓰지 마. 머리하고 왜 이래. 순영. 아니, 철저한 남성부의 엘리트리즘 이런 걸 통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울법 때 그 엘리트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영어 쓰고 네. 싶어, 지금? 한국말로 빠를수록 좋다. 저기, 1위 익산 남성고의 반대말은 여성고 아닙니까? 군산여고. 그래서 군산여고. 오늘 군산 여성고를 나온 전수 변호사님이 최은상 위원장님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때려잡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재밌는 댓글로 소개할게요. MP조님께서 다음에 당선되셔서 은상 말고 대상으로. 오! 잠깐만, 이름 바꿔. 최 대상으로. 최 대상. 그 다음에, 낙대시킨 고객님, 텅디님 아까 지목했던 위원장님, 이슬기 청년 부위원장님, 소고기 언제 사주시나요? 어머. 소고기 비슷한 거 사주셨잖아요.
아니 그때 식사 방송을 나오면 또 사기로 했죠. 했잖아, 소고기. 방송 나오면 나온 다음에 저희가 그냥 팀을 안 시켜줘요. 소고기를 먹어야죠. 아니 진짜 정치인 다 되셨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이거예요. 노태우인가요? 그때 뭐야 이거 지금? 그때 아무튼 뭐 고기 먹었잖아요. 아니요 그때 너무 약했어요. 무슨 아니,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했어요. 고등어 조림 먹었고요. 제일 싼 걸로 했어 그때. 네. 아 그러니까 야 아니, 진짜 아니, 자백하시네. 제일 싼 걸로 했다고. 다음에 우리 소고기 먹기로 약속했잖아요. 네. 아 잊어버린 거 벌써? 소고기라기보다는 먹기로 한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하는 급이 거의 윤석열 저리가라는 거 같아요. 정신이 원래 이렇게 또 재밌어요? 네 저 원래 그러면 뭐 날리면 바이든 한번 가져와 봐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한번 보게. 윤석열이 한국 야당이 부끄러웠다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일본 야당이 부러웠다로 또 바꿔요. 부끄러웠다의 끌을 빼고 부러웠다. 야 진짜 이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란 말 듣고 왔잖아요. 이제 그거잖아요. 다케시마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마라고 하였습니다. 나 다시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순환주 이야기였습니다. 다시마는 일본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탄핵사인데 이재희 변호사님 들어오셨는데 오 군산여고 제 어머니 후배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재희 변호사님 네, 대선배님. 남성고등학교. 예 네, 군산여고. 남성고등학교. MB님께서 남성고 배구를 잘했다는데 맞습니까? 맞아요. 지금도 잘해요. 옛날에 거기가 남성고가 만학길이 나왔나요? 아니 그 남성고를 대표하는 배구 선수 있지 않았어요? 신진식. 워낙 잘했지 신진식. 아니 왜 몰라요. 나 40년 전에 어떻게 잔디 깔고 들어왔어? 41년. 삼성전자. 잔디 그 어제 남성고 잔디 깔고 들어왔어. 아 잔디 깔은 거. 어떤지. 아니. 네. 서울대 나오셨잖아. 서울대 잔디 깔고 들어갔다는 소문이. 네, 잔디 깐. 아, 서울대는 무슨 과 나왔어요? 정치학과. 정치학과. 기부금 입학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잔디 깔았다는 게 뭐냐면 잔디를 깔아주고 또 뭐 문자를 하나 달아주고 기부금으로 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없어요. 왜 없어요? 김영삼이는 돈 내고 들어갔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뭐 그게 기부금 입학제 해갖고 학교 재정 좀 개선하고 싶어도 그 제도가 없어서 못한 사람 많아요. 저는 그냥 시험 봐서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네. 완전. 시험 봤어, 시험. 근데 정치학과인데 또 세무사가 됐어요. 보통 지금 정치학과는. 그치. 여러분이 아는 설레 정치학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신장식 변호사. 아, 그 다음에 민병덕 의원. 아, 김부겸 총리. 예, 네, 김부겸 총리. 아. 이분들 그 굉장히 열심히 하는. 김부겸 총리랑 되게 친하세요. 과오배구나. 예, 네, 좋습니다. 우리 엠피조님이 익산이 청하대요. 그래서 공주망님 서초동 민주당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온양TV님도 들어오셨고요. 온양TV님 이은하님 위원장님 화이팅. 그러니까 지금 서초동에서 많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서초동에서 들어오시는데 인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최은상은 땡땡땡이다 댓글로 올려주세요. 와. 네, 제가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서초에게 최은상, 여러분에게 네. 최은상은 땡땡땡이다. 예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랑비엔 이별님도 들어오셨는데 예, 너무 좋은데 사랑비엔 이별님 근데 오늘 지금 임세은 식당 임세은 사장님 지금 TV 조선 가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댓글 안 가세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사랑비엔 이별님 나는 안진걸 팬인데 왜 자꾸 임세은 팬이라고 하냐고. 그때 댓글 달아주셨어요. 진짜요? 소장님 아니면 저 엄마요. 그냥 임세은 소장 팬이세요. 팬 뵙겠다고 나이나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임세은 대변인과 안진걸 소장 두 분이 저 좀 조용한 곳에서 정리하시는 건데. 아 예. 자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정 변호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면서 도대체 그럼 윤석열 뭐 대학 선배기도 한데 왜 탄핵해야 돼요? 대학은 그분은 법대고 저는 정치학과니까. 아다좀 아, 과 선배만 아니면 돼요? 아, 과 선배만 아니면 돼? 아무튼 과 선배면 탈락하면 안 되는 거고? 나랑 말아먹어도? 야, 이 철저한 엘리트를 좀 어쩔 거야. 과 선배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에서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이 나온 거야? 예.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충격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냐 서울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탄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냐고요? 나라가 이렇게 사장님 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내리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떤 걸 방치?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무역 적자가 작년에 한 600억인가 났고 올해는 2개월 만에 예, 지금 작년만큼 적자가 났어요. 200억 넘어갔잖아요. 작년 절반만큼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한 700억, 800억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예. 이렇게 딱 나면 달러 다 떨어지면 바로 IMF로 가잖아요. 예. 그렇게 나라가 녹아내리는 것을 이렇게 수치를 다 보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도 없어요.
이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예, 보수 대통령도 과거에 이명박, 뭐 박근혜도 봤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대통령 처음 봤고 뭐 다 이래요. 뭐. 그다음에 이자율이 갑자기 두 배씩 튀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호주머니가 비고 심한 말로 거지가 돼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잖아요. 그냥 다 망하려면 망해라. 뭔가 대책이 나오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와, 이런 대통령 앞으로 정말 6개월만 더 모시고 있다가는 확실히 높겠다 나라가. 예. 아,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번에 강제동원 해법 정말 골 때리게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서울대에서 그런 역사나 교양을 안 가르쳐요? 도대체 서울대 왜 그래요? 아,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정승윤 변호사님이 최장 위원장님 잡습니다. 잡아. 서울대 한마디 맞게 가르치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일 회담에 대해서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어요. 비판도 하시고 규탄도 하고 가르치죠. 다 가르치는데 아, 우리 윤 대통령이 이게 뭐 술 먹느라고 그걸 못 배웠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아, 술 먹어서 왜 안 가르치겠어요? 다 가르치지. 근데 우리 전수민 변호사님도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지가 절충해버렸다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절충하는 제도가 없잖아요, 전 변호사님. 네, 아니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금 탄핵싸움이잖아요. 상권 분립이 명시가 헌법상 명시가 되는데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거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한다. 이거는 이것만으로 사실 탄핵사유거든요. 그렇죠. 네, 헌법 위반.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걸 판결 나왔으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집행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금 같은 한일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우려가 되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죠. 많은 노력을 하고 뭐 김부겸 총리님도 그 당시에 장관 시절인가 일본도 가서 이렇게 좀 대화도 모색하고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 말까지 왔죠. 왔는데 이제 새로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집행하라 매각하라. 예, 이 얘기가 나오기 직전 상태였잖아요. 예, 이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뒤로 듣기로는 일본에서 이제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팔아서 현금화 시키면 뭐라 하더라? 이제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것을 다 회수하겠다. 그 다음에 뭐 일본에 한국에 와 있는 기업들을 다 철수시키겠다. 뭐 이런 어떤 협박이 예, 비하인드로 왔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업 정부가 마음대로 합니까? 돈이 되니까 들어와 있는데. 근데 그런 소리가 있다? 아무튼,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법원에 뭔가 메시지를 준 것 같고, 좀 천천히 하다든지, 그다음부터 이제 일본, 뭐, 기시다, 뭐, 그분을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기시다한테 기시다 걸린 거죠? 기시다한테 윤석열이 기시다 걸렸잖아요. 자, 아직도 이해 못하고 계신데 화제도 걸려서 네 여기 그 MP조님이 최윤성 위원장님 처가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표정 같아요. 떨지 마세요. 지금 처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안 떨고 있어요. 제가 진짜 떨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지금 윤주 선생님한테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주 선생님 제가 지금 전화해서 윤주 선생님 윤주 선생님 사모님이시죠? 네. 안 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초가 기획위원회 한번 해보세요. 네, 잠깐만. 하고 있습니다. 윤은주 선생님은 기독교 사회운동도 같이 했고, 네. 그다음에 사모님이고 서초가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거죠? 조광특위 여성위원장. 네, 조광특위 여성위원장. 토요일날 이제. 조광특위 여성위원장하고 그냥 여성위원장은 어떻게 달라요? 그냥 여성위원장이 진짜고. 네. 조광특위 여성위원장은 가짜다. 그러면 윤주 그 부인 사모님께서 가짜다. 가짜가 아니라 선거 때까지 내년 때까지. 아, 여성위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원을 확장시키고 이제 새 활력을 넣기 위해서 선거 때까지. 아니 평상시에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왜 안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안 받으세요. 한번 직접 해보셔도 돼요. 제가 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모님의 평소 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분이 네. 바빠요. 바빠. 네. 아, 그러면 그 위원장님은 안 바쁜 걸로 저희가 좀 이해해도 될까요? 예. 저는 그래도 전화를 잘 받는 편이에요. 네. 아, 선생님,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받았어. 예, 선생님.
메시지 녹음은 그래서 바로 거절했었잖아요. 아, 네. 아 역시 네. 그 인전의 별명이 통일 마미씨거든요. 아, 정말 마. 예, 통일 운동 열심히 하시네. 통일 운동 열심히 하고. 네네네. 저랑 총선 내 낙선 운동도 같이 한 동지입니다. 아, 예, 윤은주 선생님이. 예. 그 그런 멋진 아내를 둔 남편으로서 좀 어떠세요 소감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하고 30년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게 평범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부부 관계였다면 지금부터는 동지로서 윤은주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남편의 제일 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건은 한번 영상편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중간 카메라 보시고 윤은주 위원장, 나의 동지, 나의 아내에게 영상편지 부탁드립니다. 그 조강특위 여성위원장을 수락받기 위해서 한 5개월 이상은 공을 들였어요. 카메라 이렇게 보고. 아,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당의 고문님들, 뭐 당원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공을 들였는데 마침내 이제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윤은주 아내의 그 여성위원장의 이 힘과 표가 와야 당선된다고 시대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대의 네. 전문가들이.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간 그 활약을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오, 야, 멋진 사람꾼이시네요. 당선되면 반별은 윤은주 몫이야. 뭐 평소 미안하고 뭐 죄송한 일은 없나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어이 많죠. 영상편지 띈 김에 경선 5번 나서 경선 5번 떨어진 그 미안함도 있을 수 있고. 어 미안하죠. 한 말씀 내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간 그 아내가 참다가 마침내는 이제 보통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지역위원장은 돼갖고 해야지 지역위원장도 못 되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냐. 네. 그래서 지역위원장 되면 뭐 뭘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뭐 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 그 후에 한 달인가 있다가 돼갖고 왔더니 이제 인정하겠다. 와 정말 5번 경선에 5번 다 떨어지고 본선도 한 번도 못 나간 이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도 창피한 거 아내와 그게. 함께 또 아내를 동지로 삼아 네. 벗으로 삼아 지금까지 헤쳐서 서울에서 가장 흠질하는 서초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현상 위원장님 진짜 우리가 많이 지금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좀 떨고 있지만 진짜 순수하게 계속 떨 아니 네. 떨어 보여요 힘을 주시는 댓글이 네. 있어요 이은하님께서 최현상은 능이 버섯이다 능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능이 버섯 그러니까 능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뭐 그럼 아니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본인이 서초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능히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선되는 게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은상이 당선돼야 되냐고. 아니요 지역위원장 됐으니까 당선돼요. 아 당이 써 아무것도 없고 지역위원장이 당선돼야 된다? 아니 이건 좀 그렇잖아.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7월 13일 날 그 인준되기 일주일 전에 당에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네. 심사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지역위원장 시켜주면 지역위원장만 할 거야? 아니면 열심히 해서 당선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갔는데 물어보니까 아 열심히 해서 당선돼야죠. 위원장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답을 했는데 답을 해놓고 나니까 진짜로 열심히 해서 당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8개월간 당선되려고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은상 위원장님이 이제 사실 서초라서 당선이 쉽지는 않지만 필살기 정말 비장한 무기가 있다. 아까 이제 아내의 엄청난 힘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우리 서초 갑 당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당원들하고 굉장히 살기 잘 지내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또 뭐 기독교 사회운동, 목사,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양심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서초 갑 주민들에게 수현상님 어떻게 어필하실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어필할 재주가 없는 건 안타까운 점이지만 저는 이제 그 전전 총선에서 네. 저희 6년 선배이신 김부겸 총리가 수성갑에서 국회의원 됐잖아요. 대구에서 당선되고 그랬죠. 네, 대구에서. 네, 대단하셨죠. 그때 61.7%인가 얻으셨는데 네. 상대 후보가 김문수
경기도지사 하시다 가신 분이잖아요. 아. 그분은 34%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여론조사 하면 김문수가 이길 수도 있다고 막상 막하라고 했는데 열어보니까 하프게임으로 김부겸 총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은 얘기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개미굴 전략이에요. 개미굴? 그게 뭔가요? 예, 말씀해주세요. 개미가 큰 굴은 안 뚫지만 뒤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굴은 뚫잖아요. 이게 서초 갑은 마치 서초 갑하고 수성 갑하고 비슷해. 예. 분위기가. 대구에서 강남이야. 그리고 보수가 세고 부자들만 살고 기타 등등. 예, 예, 예. 근데 거기서 이렇게 두 명, 한 명, 세 명 이렇게 야금야금 이렇게 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요걸 이렇게 수백 개 이렇게 쭉 해놓고 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안 나타나는데 뚜껑을 딱 여니까 그분들이 와서 다 투표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서초갑에서 이길 수 있는 건 개미굴밖에 없다. 네. 이 전략을 전문가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서초갑 주민이 그럼 몇 명이에요? 현재 21만 명쯤 되나요? 현재 21만. 유권자가 17만 명. 예. 그럼 17만 명 중에 예를 들면 10만 명 정도는 그렇게 우리 사람, 내 사람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이제 그 대통령도 당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만 명 아니 한 천 명만 만들어도 예. 그 여파로 당선됩니다. 천 명만 만들어. 천 명의 핵심적인 조직원이 있으면 개미굴 뚫어갖고 그분이 10명씩 하면 만 명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 표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예. 35%는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민주당만 잘 단결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사기가 충천하면 35%까지는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더 올라가는 것에서 개미굴이 필요하죠. 민주당은 단결하면 30%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좀 어떤 분들 지역위원장은 무슨 일을 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에피소드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서초에서. 왜냐하면 저번에 이제 그 추천해 주신 청년들 나왔을 때 선거 때 어떠한 그 시민들의 태도를 보였는지 그걸 적나라하게 좀 얼마나 왜 우리가 험지라고 부르는지 서초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역에 나가서 자주 이렇게 유권자들 만나고 명함 돌리고 하는데 그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던 지난 선거에서의 그 찬바람, 찬밥 이런 것은 저한테는 없었어요. 오? 없었어요. 왜 그게 왜 없다는 왜 없냐면 사람들이 제가 잘생겼다고 막 그냥 그래서 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못 나가셨잖아요. 내 선거 운동 도와줄 때 아니 이번에 지역위원장 돼서 뭐 추석 인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가서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할 때 그 지역에 이제 틀림없이 국힘을 찍었을 것이 확실한 그 유권자들이 나를 보더니 명함 안 받아 탁 이렇게 뿌리치는 사람이 지금까지 두 명밖에 아 그러니까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서초동에 서초갑에 최은상 위원장이 분이 왔는데 민주당 목사고 세무사고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더라. 그리고 인상도 좋고 잘생겼더라 하면서 호감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아, 예, 예. 그거 아니고 현수막. 네. 현수막에서 봤다는 거예요. 네. 현수막에서는 이렇게 젊고 잘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그보다 뭐 나이가 많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대화가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아, 좋습니다. 저기 우리 저기 청년 농무님. 네. 그 깡룡님께서 청년 농무님 뭔가 호감이 간대요. 또 나와달래요. 그리고 아까 사진 나온 분도 있었어요. 번호 그거 한번. 예. 그래서 우리 셋이 방송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예. 그 우리 같이 있는 카톡방에 좀 올리세요. 아, 예. 오늘 안진걸 TV 인사티비 방송하는데 응원 왔다. 광고도 했다. 전수희 변호사님하고 세상 연장 방송하는데 재밌다. 지금이라도 들어와라. 그거 한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 재밌다. 아니 우리 그건 아까 보여줘.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요거. 전화번호. 아니 이거 광고할 때는 한번 내가 찍었죠? 자, 최은상은 뭐 이다라고 저는 최은상은 순수합니다. 전수희 변호사님은요? 최은상은 우리의 희망이다. 아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서초라던가 뭐 경상도 지역은 사실 민주당에서 그 인물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배제와 제외되는 지역.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의 인물됨을 보지 않고 숫자로만 찍는 지역이죠. 네. 그런 지역에 그 험지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에 정말 뭐 개미굴 전략이란 오직 진실성, 능력도 물론 출중하시지만 와. 진실성으로 시민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앞으로 민주당이 험지든 뭐 유리한 거 상관없이 정말 이제 국민들에게 좋은 모양새 이런 훌륭한 분들이 서초에도 이제 위원장 활동을 한다. 그 자체가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희망이 아닌가 저 생각합니다. 와!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 전 휘민 변호사님 후보 같아요. 전 변호사님은 이번에 다음 주는 나갈 생각 없으세요? 다들 기대 응원을 많이 하던데요. 네,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잘하시오. 오늘 보니까 이제 막다르님도 제가 몇 번 같은데 개판을 완전 쳐놓고 끌어내리면 국민들이 뒤처리 너무 힘들어. 윤석열에 대한 반말인가. 근데 아까 제가 촛불행동 회의 갔다 오늘 방송 좀 늦었는데요. 거기서 춘천 시민이 저한테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함께 윤석열 탄핵 함께 나서 행복해요. 이거 한번 전수민에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진짜 네. 예쁘게 칼리그라퍼이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시민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함께라서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최고의 위로는 연대이고 공감이고 한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안 정치에 다들 시달리시고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예, 아 여기에 촛불행동 안진걸님께라고까지 해주는데. 네. 춘천 촛불행동 안하빔님 아마 이제 필명이신 것 같아요. 칼리그래퍼 안하빔님 춘천 촛불행동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도 여러분 4시에 우리가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32차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고 그 다음 5시 반에 민주당이랑 역사적인 행동이 다 같이 개최하는 윤석열 굴욕의 그 우요 규탄하는 범국민대 4차 봉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시에 먼저 해서 1시간 반 하고 그리 결합을 하는 거죠. 범국민대를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4시부터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튜토리얼은 4시입니다. 몽땅 몽땅 나와주시고 5시 반 집회까지 쭉 가자고 이재명 대표님도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주당 경기도당 우리 전수민 변호사님이 홍보를 했는데 2470명 우리가 2500명 만들어 드리자고 했잖아요. 지금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있는 분들 가서 20몇 명만 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면 2500명 됩니다. 여러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부탁드릴게요. 민주당 경기도당 잠깐 얼른 갔다 오세요. 저희가 이 산삼순배를 하나 먹고 있을게요. 민주당 경기도당을 치면 유튜브에 연결이 돼요. 구독자 2470명밖에 안 됩니다. 대민주당 경기도당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수미 변호사님과 구봉기 소장님이 MC인데 이 두 분 체면도 생각해 드려요. 그리고 구봉기 소장님 빨리빨리 났습니다. 촛불사회자 구봉기 소장님이 이름도 구세범이래요. 그분들에게 민중의 세범, 나라의 세범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 민주당 경기도당 얼른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좋아요. 인사이트 TV 보시는 분들, 안진걸 TV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뭐 힘센식당으로 오시는 분들이든 우이정 TV 보시는 분들 누구라도 들어가서 민주당 서울시당, 난 민주당 경기도당 유튜브 요즘 잘 활발하게 하니까 전수희 변호사님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갔다 오는 동안에 우리 산삼순배 자, 등대 먹어도 되죠? 네, 이제 영상 킬게요. 1분 광고 나가나요? 네. 자, 1분 광고 나간 동안에 민주당 경기도당 구독하기 좋아요 바로 오세요.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자, 아시죠 여러분? 딱 끝까지 빨아먹어버리려고 한 발까지 빨아먹으려고 붙여버려요. 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아껴 먹겠습니다. 저는. 이게 햇살남 버섯농은 못지 않은 심지어 더 좋다. 아니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둘 다 너무 좋습니다. 네. 지리산 산양산삼 100% 맞는 산삼순백 1666-1080 이거 사면 이벤트로 뭣도 더 주세요. 그다음에 무료 상담 마이보험 체크 진짜 보험 상담 깔끔하게 해주시고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입했잖아요. 실제로 8만 얼마 보험료 내고 있습니다. 암보험 내고 있는데 무료 상담 1800-7917 그다음 마이보험 체크 산삼순백 정말 진보계 유튜브에 열심히 광고 주신 분들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아임굿 숙제소 음료 아임굿 그 다음에 춘천아재
얼마나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신지 모르겠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전수 변호사님 팬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인수이님께서 전수미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인수이님. 그리고 축복사람님께서 전수미 짱짱짱. 축복사람님 사랑합니다. 김순심님께서도 정책으로 나와서 꼭 승리하세요 하고 태진상 네. 위원장님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필살기를 이제 개미굴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서초 각 지역 분석을 해오셨잖아요. 준비를. 네.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 가장 동계, 기본적인 동계 분석은 인구가 네. 21만 명인데, 네. 유권자가 17만으로 보통 잡거든요. 네. 그리고 투표율을 80% 잡으면 13만 5천 명이 투표를 해요. 네. 그래서 양자구도에서는 6만 5천 표면 이기고, 삼자구도에서는 5만 한 5천 표? 뭐 넉넉하게 이긴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만 5천 표를 받으려면 한 48%? 예. 네. 이 정도. 양자구도에서. 예.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삼자구도가 되면, 한 5만, 한 몇천 표. 국민의힘이 분열되면? 그렇죠. 분열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분열. 지금 거기가 조은이라 그랬죠, 조은이. 예, 조은이. 날아갈 일은 없나요? 아니, 그. 거기 뭐 날린다는 소문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정치검찰을 보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자기의 네. 사랑하는 후배를. 그러니까 서초동이, 그렇죠. 저도 정치검찰들의 안재 것이잖아요. 저는 쓰레기통 같은 곳이잖아요. 저는 더 끔찍한 얘기 들었던 게 다음 총선이 지금 역대 그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가 가장 많은 총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40명, 50명을 내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강남 3구가 1번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서초가 1번이야. 예. 반드시 된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후배님 전체적으로 정치검찰들 엄청 심고 있는데 예. 강남 서초 예. 그다음 영남은 자기 신복들을 다 심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예. 김건희 신복, 윤석열 신복. 그래서 그 50명이 오는데 서초 갑은 77%에 전번에 직전에 여기에다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후배를 보낼 가능성이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안심하고 당선돼. 그러면 분열되면 좋겠네요. 근데 조은희 후보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나오면 분열이고. 네. 근데 이제 안 가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77%니까 네. 반절만 얻어도 되잖아요. 1년 전에 나 찍었던 사람이 반절만 찍어라. 그런 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딴 데로 보내면 양자구도. 네. 아, 못 보내면 삼자구도. 그래요. 아무튼, 일단은 최은상 위원장님 자력으로 한 6만 표 정도를 5만 5천 표 5만 5천 정도를 개미굴 전략과 그 다음에 목사와 세무사와 서울대와 미남을 내세워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서초 갑에서 선거 전문가 그 동네 전문가야 그 동네 전문가들이 예, 저한테 조언해 준 게 여기에서는 청소와 봉사가 통합니다. 아~ 결국엔 비전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저 같은 게 아마 서초에서 하신 이유도 이제 지역에서 요청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군산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왜 서울에서만 봉사하냐 고향 위에서도 봉사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초에서도 너 여기 살지만 말고 우리를 위해 봉사해라 해서 정말 험지에서 큰 결단으로 위원장을 맡으신 거잖아요. 그럼 향후의 계획 비전은 좀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 정서부터 벌써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2월 중순부터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각 9개 동인데 동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했어요. 네, 네.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3번 네. 했는데 그 보통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도 힘든데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은근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한 2,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네. 본인도 보람을 느끼지만 지역 주민들하고의 이 컨택, 접촉과 이 나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고맙다고도 하고, 이렇게 좀 좋게도 봐주고, 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누적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의 상임 고문님은 이걸 선거 때까지 계속하고, 당선돼도 계속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선거 전에 하고 선거에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뭐 떨어져도 하자 뭐 이렇게. 떨어져도 해야죠 당연히. 당선돼. 아니 계속 하셔야죠. 봉사와 나눔과 연대와 투쟁은 계속 해야죠. 아니, 그 우선 종교 떨어지면 성김의 리더십을 떨어지면 윤석열 타도 투쟁 안 나오실 거예요. 어머 이게 기회주의자였어. 커피탄이에요? 빨리 정체성이 뭐예요? 근데 지금까지 서초갑에 그 전임 이렇게 위원장들께서 떨어지면 소리 소문 없이 세이굿바이하고 가셨다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한번 그냥, 계획을 여쭤보는데요. 최선생님 그냥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배상이 그, 되죠. 은상이 아니라 금상이 되고 배상이 되죠. 배상이 되죠. 동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장려상이 되시고 싶어요? 수장님 잘한다! 그런데 제 상자는 그상이 아니고 상서로 상자고 예. 은자는 은은 금운동 할 때 은이 아니고 중국의 은나라 할 때 은이 아, 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은나라는 동이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예. 중국 중원대륙에서 동이족이 세운 나라가 은나라고 그 다음부터 한족이 세운 거죠. 아, 하나라부터인가요? 아, 네, 그 이게 아, 그, 주나라부터. 피디님, 아, 그러니까 아 잠깐 가시죠. 피디님 이거 남성부의 아, 문화 아니죠? 이게 서울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아, 실망입니다. 아, 이미 남한 거를 분산 여성부가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시간 지금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소리만 계속 하시니까. 은상을 금은 금상 은상하고 연관 소리 나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의미로 들어가면 좀 심오하다. 그래요. 잠깐 근데 요거까지 듣고 저기 전수희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우이종 TV. 안희걸 TV 청년 정치인 오늘 대담이 몇 시부터죠? 7시 반. 아, 7시 반부터면 지금 7시 15분이니까 제가 5분 안에 무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 아쉽죠? 또 나오시면 되죠, 뭐. 뭐. 별, 아니,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나오고. 안 나오고 것 같아. 힘드셨어요? 아니, 아니, 떨었다고 그러는데 안 떨었거든요. 예, 네, 안 떨고. 아, 네. 안 떨었는데 이 상태예요? 예. 네. 네. 아, 그러면 다음에 부르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뭔가 이제 스킨이 더 붙겠죠. 아,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는 24,800명. 네. 그래도 2,470명에서 10명 늘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빨리 진짜 2,500명은 만들어지. 네, 15명 대답하면 되겠는데. 더민주.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각각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선생님은 좀 길게 하셔도 좋아요. 나는 왜 정치를 뭐 다시 한번 종합해서 하게 됐고, 난 반드시 어떻게 당선될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정치되면 서초 국민들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해서 뭘 하겠다. 뭐 청소 이런 것은 너무, 그건 작은 비전이잖아요. 네. 중요한 비전이지만, 다른 이야기, 그런. 저는 이제, 뭐, 당선되기 전이라도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제 중앙당하고 이제 몇 번 얘기는 했어요. 결혼 출산 육아가 워낙 시급하니 일주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두 명하고 원외 한 명에서 세 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세워달라고 몇 번 이렇게 안을 넣었는데 워낙 이 지금 전국이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아직 그건 이렇게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당선되면 맨 먼저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고령화는 아니고 결혼 저출생.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육아 힘들어하는 요 세 가지 네. 문제를 애 안 낳고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애를 못 낳고 네. 예. 그 문제를 예, 그 문제를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좀 파격적으로 같이 풀어가고 싶다. 우리 청춘 남녀들의 연애 결혼 육아 예서의 고통과 고뇌를 전면적으로 질문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어, 좋습니다. 그 외에는요, 또. 네,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산업이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어. 결혼, 출산, 육아가 워낙 갑자기 심각해져갖고, 요걸 좀 먼저 손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경제 전문가기도 하시네요. 세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학 석사. 아, 경제 석사. 학부는 정치야. 예. 석사는 또 경제야. 예. 직업은 세무사. 예. 또 목사. 민주당의 인재라니까요. 인재. 아, 그렇지. 여러분, 최은상 위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최은상. 자, 전수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진짜 7시 반부터 또 방송하셔야 되니까. 네. 아, 지금 그 다음 방송이 수미다, 우이종TV 수미다에서 즉 지역 각 의원님들께 추천을 받은. 누가 나오세요, 오늘은? 오늘은 잠깐 소개하시죠, 나오신 김에. 와! 직접 나왔어요. 예.
너무 잘생기셨네요. 네, 그 여러분들 그 저 지금 국회에서 부의장으로 맹활약을 하시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강력 추천해서 오늘 모신 분입니다. 이제 잠깐 인사하시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의 의원 전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승관 부의원님. 네. 와. 처음 이따 뵙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네. 네. 잠깐만 김영주 의원 영등포 갑인가요? 네, 갑이죠. 영등포 갑. 여의도인가요? 여의도가 을이고. 아, 여의도 을이군요. 네. 네. 예, 좀 이따가 이 전승관 멋진 부의원님은 일부 밤부터 전승 변호사님이랑. 오늘 1대1인가요? 네, 오늘 같이. 보통 두 분도 오시 가면 네네네. 거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이제 강력 그 아예 지목을 해서 1대1로 예, 네, 하셨습니다. 최은성 의원은 남아서 이야기 다 하시려고요? 설마 그러시는 않으시죠? 아, 그렇게 눈치가 없진 않아요. 네. 자, 오늘 전승현 의원님께서 마무리 네. 해주십시오. 네네. 오늘 이제 그 수미다 프로에서 전승환 그 의원님 모시고 같이 청년 정치인들과 현안을 얘기할 거고요. 오늘 잘 아시지만 서초갑의 최윤성 위원장님 정말 힘든 지역에서 민주당과 당원들을 위해서 정말 성김으로 헌김의 리더십으로 헌신하시는 분이시면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강제 동원 해법부터 시작해서 뭐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사스 뭐 환경 해치고 여러 가지 혈세 낭비하는 것들을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자세한 것들은 이따 수미다에서 자세한 내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다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최윤상 위원장님 험지 중에 험지죠. 정말 대구나 경북에서 고생하는 민주당 후보님들이나 진보정 후보님들 보면 눈물 날 때가 많아요. 독립운동이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심지어 독립운동은 이렇게 대놓고라도 했는데 지하운동이란 말도 쓰더라고요. 민주당 후보라는 것만 알아도 민주당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음해를 당하고 편견을 당해가지고 서초동도 못지않은 곳이다. 서초동은. 그러나 또 서울 시민들이 또 영남보다 또 다른 면이 있죠. 좀 더 진보적이고 진취한 면도 있으니까 우리 최윤성 위원장님은 서초갑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본인은 서초갑에서 정치를 다섯 번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본선연에 경선에서만. 을에서. 아, 을에서 떨어졌죠. 을에서도 떨어지고. 갑에서는 아직 안 떨어졌어요. 아, 이제 갑을 오셔서. 예. 갑에서는 진짜 갑이 되겠네. 갑은 따끈따끈하네. 예, 갑 따끈하게. 아, 그럼 갑이 되겠다는 건 갑질을 하겠다는 건가요? 갑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아, 마지막에 제대로 세지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예. 아니, 방송 끝나면 되게 풀어지고 어떡해. 아, 진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480명인 게 너무 가슴 2500명 되는 거 보고 하려고 했는데요. 좀 이따 수미다까지 해서 전수 변호사님 방금 마칠 때는 좀 이따 의정TV, 안일TV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2,500명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여기서는 막 네. 웃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야, 아니 유튜브니까요. 예. 이거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에요. 예, 그럼요. 막판에 예. 무섭다고 일제서 풀어진다고네. 예. 자 이번 주 알았어. 이번 주날 민주당 서초갑 위원회 여성위원회 발족식 있는데 저도 갑니다. 응원하러. 네, 저도 갑니다. 전승 변호사님 가고 네. 그렇게 제가 험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안유열TV, 의정TV, 인사이트TV는 정말 험지 응원하는 우리 민당 후보님들, 정치인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오세요. 네. 그리고 아까 경부상주에 올라온 청년농부도 제가 응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광고비를 좀 내시든 안 내시든 저희는 무조건 함께하겠습니다. 중소기 응원합니다. 산삼순백, 마이봄체크, 햇살 담은 버섯농원 열심히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4시에 윤석열 퇴진 집회 5시 반에 구로결국단 범국대에 많이들 나와주십시오. 자 내일 저는 그러면 12시에 김종대 스픽스 김종대 이슈탱크 그다음에 저녁 6시에는 임센식당 안진걸TV 인사TV 공동으로 시사평론가 박지정과 함께하는 윤석열 탄핵 퇴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심층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맞고 돌아오겠습니다.